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 강의의 포처광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FA-50이라는 경전투기가 있어요. 이 경전투기는 T-50 소음속 제트 훈련기를 갖다가 마개조 해가지고 만든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투기도 아니고 훈련기도 아닌 물건이라고 여기저기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T-50보다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예매한 물건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우선 FA-50이 어떤 물건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는 국산 전투기를 만들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KF-5, 즉 요즘 똥5라고 불리는 물건을 면허 생산하면서 항공산업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전투기인 KF-16, 이 전투기를 라이센스 생산하게 돼가지고 자신감이 붙은 한국은 프로펠러 훈련기와 제트 훈련기 이 두 개를 차례차례 개발해서 본격적인 자국산 전투기로 가는 테크트리를 착실하게 찍기로 하죠. 그래서 KT-1이라는 프로펠러 훈련기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T-50이라는 소음속 제트 훈련기를 로키드 마틴과 함께 공동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APG-67이라는 소형 레이더 이걸 장비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무장 투하 훈련을 해볼 수 있는 TA-50이라는 라인업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라인업도 고급졌었습니다. 참고로 이 APG-67이라는 물건은 똥5를 마개조한 F-20 전투기에서 채택되었던 물건입니다. 사실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레이더예요. 소형 레이더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공군은 싱글벙글하면서 도입을 했는데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는 T-50을 굉장히 외면을 했었습니다. 야, 니네는 운전면허 연습학원에서 페라리로 연습하냐? 훈련기치고는 굉장히 고가였어요. 한마디로 훈련기계의 페라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전세계가 외면을 했고 그나마 도입한 소수의 나라들도 성능 자체는 엄청 만족을 했는데 이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 비싸다고 항상 어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은 절치부심해가지고 가격이 비싸다고? 고성능이라고? 그럼 전투기로 만들어줄게 내가 해서 이거를 정전투기로 개조한 게 바로 FA-50입니다. T-50을 살짝 개조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굉장히 빨리 개발돼서 나왔어요. 전반적인 비행 특성은 T-50이랑 똑같았습니다. 레이더만 좀 더 고성능인 이스라엘의 기계식 레이더로 교체를 했죠. 그리고 셰프 플레어 발사 장비, RWR 이런 기본적인 생존 장비들을 갖춘 게 바로 FA-50 전투기입니다. 장점은 국산 무장 여러 개를 인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국산 플랫폼이었어요. 단점은 이거 나왔을 때 밀덕들이 이야기한 거랑 똑같았습니다. 야, 이거 21세기형 똥5잖아 결국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21세기형 똥5 맞습니다. 체급도 비행 특성도 F5랑 굉장히 유사하고요. 레이더만 조금 더 고급으로 달았다 뿐이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는 F5랑 똑같았습니다. F5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만 운영이 가능했거든요. 그나마 장점이라고는 뭐 공대지 타격용인 매버릭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고 그 외에 한국산 공대지 타격 무기들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이었는데 그런 것 빼고는 사실 폭장량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F5랑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한국 공군은 이왕 만든 거 어차피 구식이 된 F5 같은 걸 전부 다 치워버려야 되니까 F5 대체용으로 60여 대를 현재 도입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FA-50은 훈련기도 아니고 전투기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끼인 애매한 물건이 되어가지고 추가 도입 얘기만 나왔다고 하면은 민덕들이 개거 품물고 반대하는 그런 전투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세계 시장은 FA-50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T-50은 훈련기치고는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근데 FA-50은 전투기치고는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가성비 전투기였던 겁니다. 이전에 KF-21 영상에서 보듯이 현재 전투기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전투기만으로 전체 전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F-35 같은 걸로 막 4,500대씩 사가지고 전체 전력을 꾸릴 수가 있겠어요. 그 돈이 얼만데 유지비도 엄청나고 돈이 썩어 넘쳐나가는 나라도 요건 좀 어려워요. 그럼 소수의 고성능 전투기만 도입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수량이 굉장히 적은데 이걸로 전투 초기에도 뛰고 뭐 다목적으로 굉장히 굴린다고 치면은 기체가 굉장히 혹사를 당하겠죠. 그리고 로테이션도 짜기 어렵겠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싼 값에 훈련 임무도 뛰고 다목적 임무도 뛰면서 평소에는 공중초계, 즉 경계근무 임무를 뛸 수 있는 그런 경전투기,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전투기가 필요했었습니다. 공중초계를 뛰다가 우발적으로 적과의 충돌이 발생하면 고성능 전투기가 지원을 올 때까지 1차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전투기가 필요했던 거죠. 바로 21세기판 똥5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21세기판 똥5를 사려고 각국 전투기들의 카탈로그를 열람해보니까 오메, 그 가성비 좋다던 경전투기인 그리펜조차도 프로그램 코스트가 1,700억 원까지 올라버렸습니다. 뭐 F-16은 대당 2,000억 이상으로 올린 지 오래됐고요. 그렇다고 좀 더 눈을 낮춰가지고 훈련기 기반의 전투기를 사려고 좀 알아보니까 M-346이나 포크 MK-200 같은 경우에는 경전투기로 쓰기에는 너무나 저성능이었어요. 게다가 얘네가 그렇다고 값이 엄청 싼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뭐 파키스탄군도 써보고 이거 좀 절레절레하는 그런 중국제 FC-1 전투기 이거를 살 수는 또 없잖아요. 근데 FA-50 카탈로그 스펙 보고 눈이 뒤집힌 거죠. 일단 FA-50은 대당 500억 정도에 보통 제공이 됩니다. 그리펜 한 대 살 돈이면 FA-50이 보통 3대가 나오고요. 또 레이더
레이더도 검증된 이스라엘제가 달려있고 신뢰성도 중국제 FC1에 비하면 훨씬 낮죠. 게다가 유지비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평시에는 공중초계뿐만 아니라 훈련 임무에도 투입이 될 수 있고요. 전투기로서의 능력도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일단 최대 속도가 마하 1.5 플러스 알파급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에너지 파이팅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유효사거리를 잘 살릴 수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제 엘타 2032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레이더지만 지상을 매핑하고 그리고 추적하는 능력인 딸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적의 방공망 사각지대를 뚫고 들어가는 초저고도 침투 임무에도 투입될 수 있었고요. CCRP 모드를 동원해가지고 멍텅구리 폭탄을 쓰더라도 높은 명중률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멍텅구리 폭탄으로도 굉장히 정밀한 타격 능력을 보여준 필리핀군의 운영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운영이 불가능하지만 레이더 성능이 괜찮다 보니까 먼 거리에서 적을 먼저 탐지하고 그 다음에 적의 레이더 사각지대로 돌아가서 요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운영 가능한 무장도 굉장히 다양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사이드와인더 운영할 수 있고 공대지 타격용 매버릭 운영할 수 있고요. 뭐 레이저 가이드 폭탄, 대전차 확산탄, 거기다가 사거리 100km 정도 되는 한국산 KGGB 80폭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제2담까지 최근에 운영하게 됐고요. 이후 블록 20기량에서는 타우러스 경량 버전이랑 다른 여러 유도폭탄들의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무리 경전투기라지만 유사시에 적의 공중전력을 1차적으로 방어해내고 아쉬운 대로 공대지 임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알짜배기 전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각광받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 똥5가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그대로 물려받은 전투기가 바로 FA-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F5 전투기의 총 판매 대수는 2300대에 달합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 F5 포지션에 준하는 로우급 전투기 수요는 그대로인데 마땅히 로우급 전투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제 FA-50은 이 로우급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의 마른 목을 축여줄 구세주인 겁니다. 현재 T-50과 TA-50, FA-50을 다 합해서도 판매량이 300대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 빡대가리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치면서 폴란드가 48대를 덥석 사갔죠. 방산시장이란 게 원래 남이 사는 거 약간 따라 사는 눈치 게임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바 있는데요. 그래서 관심을 보인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거죠. 게다가 한국 공군은 원래 FA-50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을 원래 인틸 안 했었어요. 할 생각도 없었고요. 왜냐면 한국 공군은 굳이 FA-50에 돈 들여서 암람을 인티하느니 차라리 제대로 된 전투기를 쓰자라는 주의였거든요. 그리고 암람의 보유 수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야 이거 500억 가격에 암람까지 쓸 수 있으면 이거 대박 아니냐? 진짜 가성비 전투기를 내가 추앙해 줄 테니까 제발 인티 좀 해주라 해가지고 한국 공군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ASR 레이더와 외장형 타겟팅 포드도 장비한다고 하니까 블록 20 이후에 가면은 경전투기 그것도 500억짜리 싸구려 전투기인데도 불구하고 정규 전투기들과 BVR 즉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시계박 교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친 가성비 머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현재 한국군군도 미래에 필요한 전술기 수요가 400대에서 700대로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FA-50을 40대 정도 추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잘 된다면은 300대 이상의 판매고로 올릴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300대 이상 판매고로 올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종이 지속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가지고 업그레이드도 되고 후속군 수지원도 될 거라는 그런 판단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세계 시장에서도 더 잘 팔릴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처음 전투기 개발한 것 치고는 중박 정도라고 볼 수 있죠. 비록 미국이 대규모의 훈련기를 도입하려던 TX 사업에서 T-50을 개조한 T-50A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수십조 원의 판매고로 올리는 것은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저속 통제기 혹은 공격기 사업에 T-50A가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채택이 될 경우에는 미국 시장도 개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고 하면은 FA-50의 판매고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쓰는 그 경전투기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암튼 많이 파세요. Got a fine little body and her mind's kinda naughty.